자, 다음에 컨시더러블이 나와 있는데 이 이번에 컨시더에 대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자고요. 아, 컨시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컨시더.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컨시더가 무슨 뜻이에요? 컨시더. 인식 동사죠. 인식 동사. 우리 저번 시간에 어제 학점 인식. Believe, think, know 이런 거 알려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식. 인식. 사람이 주어 다죠. 잘 보실게요. 사람이 주어 다죠. 사람만 인식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주어여야 돼요. 반드시 인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사물 주어가 나오면 is, consider. 반드시 수동 형태여야 합니다. 사물 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수동 형태여야 된다. 됐죠? 두 번째, 컨시더는 타명식으로 쓰였을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됐습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컨시더가 나오고 ing가 나왔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 완전한 문장일까요? 완전. 여기 뭐 목적은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What consider? 미안해. What 주어다. 여기다. What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consider가 나오고, 알고 보세요. 동명사가 나오고, 뭐, 얘가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이거 맞는 문장이야, 지금. 이게 좀. 틀렸죠? 왜? 얘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What을 쓸 수가 없죠.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왜? What은 명, 선행사, 덧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왜 그럴까요? 지금 뭐가 됐어요? 좀 험시도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컨시더가 오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 명사, 나오고,
수업이나 예, 들을 수 있어요. 또 얘가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호. 예. 목적격 보호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생략 가능. 생략 가능하다면 생략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3형식에서 컨시더 다음에 as가 생략됐다고 본 거야. 그래서 불완전 문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목적격 보호로 분사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컨시더 다음에 is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TGP라는 말이고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Are you students? 물었어요. 대답해봐. 의문사가 없는 의문, 예, 하나, 노릇, 대답해봐. 그렇죠? Are you students? 자, 경준아, 뭐야? 대답해봐. Yes? 어? Yes? Yes, I am. 그쵸? 그렇죠? I am. 한번 보여드죠? 자, 원래 이 문장은 you are student잖아. 명사 동격이잖아. 명사 동격이면 무조건 뭐야? 명사 동격 하면 무조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야? 뭐, 명사 동격 수일치. 명사 동격 수일치. 지금 내가 이제 컨시더를 가지고 낼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드렸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5형식에서 명사동격. Yes, yes, 동격이니까 yes, we 아죠. 여기는 you가 뭐야? 너희 들이잖아. 수일치가 돼야 되니까 you는 뭐예요? 복수야.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yes, we 아라고 해야 돼. 무조건 명사동격 수일치야. 주어, 비동사,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일치해야 돼. 두 번째, 주어, 오형식, 명사가 나오고, to be나 as가 생략되고,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일치해야 돼요. 됐습니까? 명사동격, 뭐라고? 수일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얘가 주어로 가고 is considered가 나옵니다. to be를 써요. 명사를. 뭐? 보자마자 명사 동격 to 일치 되어야 돼요. 간단해. consider 하면은 첫 번째 인식 동사다. 그래서 사물이 주면 반드시 수동형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세 번째, 오형식으로 명사동격 주일치. 그다음에 컨시더 본 순간 이세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내기 전에 왓이 주어면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학교에서는 단수 취급하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What is 이렇게 썼어요. is 쓸까요? are 쓸까요? 한번더 이해를 해야 돼. What are is 쓸까요? are 쓸까요? 생각해보세요. What은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그럼 what은 단수야, 복수야? is 썼잖아. 단수잖아요. 단수 주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주 써야죠. 한번더 갑니다.
버띠. 귀치야. 근데 R을 썼으면 여기는 띵뜨네요. 그죠? 그럼 얘가 주어잖아. 주어는 복수니까 뭘 써야 돼? 아 써야 되죠. 한번 더 갈게요. 와. 그러니까 what이라고 무조건 단수 취급하면 안 된다고. What makes 아이언 오형식으로 볼게요. 목적격 오 그쵸? 이제 쓸까요? 아 쓸까요? 지금 완전히 이해해야 돼. 그쵸? What은 더띵 귀치야. 근데 더띵 얘가 주어잖아. 얘가 동사잖아요. 그죠? 단수 취급했네. 그럼 주어는 뭐야? 단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써야 돼. 맞죠? 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와, 오, 미안해. 위, 니드. 우리가 필요한 것, 주어야. 이제 쓸까요? 안 쓸까요? 다음에 투 부정사가 대절이 나와. 뭘 쓸까요? 투 부정사나 대절이 주어면 투 부정사나 대절은 단수 취급하잖아. 주어 be 동사 명사면 무조건 수일치 들어가야 되는데 be가 단수잖아. 그죠? 그러면 주어하고 명사는 수일치가 돼야 되는데 T가 단수니까 얘는 무조건 뒤쳐야죠. 뒤에서 수일치해야죠. 한번 더 갑니다. 와, 이, 리드. 이즈 쓸까요? 아 쓸까요? 리더. 쓱. 정답은. 그렇죠. 얘 주어고 주어 명사면 무조건 수일치돼야 돼요. 얘가 뒤에서 수일치해야겠죠. 아 써야겠죠. 와시라고 무조건 단수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죠?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자, 그럼 내가 문제는 됐어. 잘 볼게. 기출 문제야. 이 헤드메이드 자, 필기하고 내가 요거 대신 준비할 테니까 필기하고 직접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한번더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시더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가 나오고 투비나 에즈가 시작 가능하고 목적격 보호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명사가 나오면 동격이고요. 명사 동격이면 반드시 수일치가 일어나야 돼서, 그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컨시더 다음에, 투비,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어? 인식공사는 특수사를 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컨시더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컨시더 동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죠. 다음에 투부정사는 못 받는단 말이니까. 여기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한번더 갈게요. What? consider to be 명사나 형용사가 얘는 완전히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What은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겠죠. 선수도 있죠. 그런데 to be, 목적격 보호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이때 what은 건 맞아야 틀려요? 요까지가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왔은 건 맞죠? 왔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What consider. 얘는 맞는 거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얘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 안에 주어까지 써줘. 주어 있어요, 여기. 얘가 주어 역할하는 거 아니야. 얘한테 잘못 생각했고요. 얘가 주어가 아니야. 얘가 목적어가 앞으로. 여기 주어 있어요. 주어 있어. 그렇죠? 그래야지 불완전한 문장이 있죠. 다시 설명해 줄게요. What이 있고요. 주어가 있고, consider. 내 설명 잘 받게 보세요. To be,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요. 이 문장은 What을 쓰는 게 맞냐 이거야. 맞죠? 왜 여기 목적어 없잖아. 불완전한 문장이.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사람이요, 것을 만들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것을 만들었다. 그럼 what부터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What은 the thing which야. 다음에 consider의 올바른 형태를 써야 돼요. consider의 올바른 얘가 what이잖아. what이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뭐야? 얘가 주어죠. 맞나요? 얘가 주어.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죠. consider, 인식동사, 사물이 주어면 반드시 수동 형태여야 돼. 그럼 이때는 is를 쓸 수도 있고 are을 쓸 수도 있겠네요. considered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네요. 지금 이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주어, consider, 됐죠? to be가 생략됐겠죠, 예전아. 명사가 나와 있으면 뭐예요? 여기 아이씨. 주어가 나와 있고 consider가 나와 있고 목적어가 나와 있고 to be나 as인데 여기 명사가 나와 있는 거야. 목적격으로. 그럼 얘두개 포인트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더 띵으로 간 거야. 휘치로 간 거예요. 됐죠? 휘치하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잖아. 됐습니까? 얘가 was이고 선행사를 포함한 게 was. is considered가 되죠. 됐죠? 그리고 얘 그대로 내려오죠. 명사로 내려올 수 있죠. to be나 as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얘하고 수일치해야 된다고. 얘하고 수일치돼야 뭐야? 수일치해야 된다고. 수일치. 자, 그럼 갑시다. 이 명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레코드에 S가 있네요. 복수 명사네요. 복수 명사죠. 그럼 얘하고
예하고 뭐 해야 돼? 수, 일, 신이 돼야 돼. 그럼 띵은 단서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이 주 써, 앞 써? 앞 써야 돼. 정답 몇 번? 4번. 이해 안 가면 다시 영상 보면서 볼게요. 이게 컨시더를 이용해서 낼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붙였는데. 자, 이런 관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할 때도 해석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문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해하려고 하는 거야.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컨시더는 요 정도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컨시더의 형용사형이 두 개가 있어요. 아, 세 개가 있어요. 형용사형. 얘도 잘 나오죠. 컨시더레이트를 쓸 거냐? 컨시더러브를 쓸 거냐? 컨시더링을 쓸 거냐? 컨시더링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얘는 무엇무엇을 고려하며 같은 말이 taking a into account에서 a 목적어 b로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taking into account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얘는 상당한 꽤 많은 뭐 이런 뜻이죠. 꽤 많아. Consideration은 서투리죠. 가려깊은. 자, 요 정도까지 알면 컨시더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다시 가볼게요. 자, 문제 다시 가서 상당한 양을 준건 맞죠? 상당한 이제 또 그들 각각에게 상당한 돈을 남겼다. 저 여기 투랩 얘는 왜 붙였어야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말이 되어지는 것보다 재산을 남긴 게 먼저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왜 그런지는 다 절수동태로 푸는 게 맞습니다. 아,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수동태가 있는지 맞습니다.